안녕하세요, 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에 운동하러 나왔어요. 런닝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준비 시작. 다리 높여들어, 다리 높이. 축구를 열심히 하려면 체력이 제일 중요해. 쉬면 안 된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뺑 돌을 거야. 한 1km 될걸? 어? 1km 쉬지 마. 천천히 뛰더라도 쉬지 마. 다리를 더 높여드려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쉬지 말라고. 아빠 뒤로 뛸게. 아빠 너 때문에 아빠도 이렇게 뛰어다니냐? 숨을 그렇게 쉬면 안 되지. 해봐. 두 번 들이마셔봐. 그 숨을 잘 쉬라고. 그거 조금 뛰고. 아, 쉬면 안 된다니까? 지금 500m도 안 왔어. 다리 좀 풀어야지. 야, 다리 풀어, 그럼. 다리 풀고. 숨쉬기 운동해. 좀 앉아. 다리 풀어. 이거 신발을 그거 신고 왔으니까 그러지. 운동화 신으라 하니까. 가자. 그래도 처음은 똑같아. 이제 쉬는 거 없다. 손으로 해라, 손으로. 똑바로 신어, 신발. 손으로 안 해? 자, 시작. 와, 더워, 씨. 지금 300m, 이제 500m 왔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일로 가야지. 크게 돈다니까, 아빠가. 들어와, 빨리 와. 파란불 바뀌었어. 빨리. 크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돌 거야, 너. 500m만 쉬자. 어? 500m만 아니? 아빠 학교 다닐 때, 네 나이 때는 30분 동안 뛰어다녔어. 이제 안 쉰다. 아빠 알려준 대로. 똑바로 해라. 숨을 좀 잘 쉬어야지. 뭐라? 또 그렇게 쉬네. 숨을 그렇게 쉬면은 입 벌리고 쉬면은 힘들어. 알려준 대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저까지 가만. 숨을 잘 쉬라고, 숨을. 그럼 안 힘들어. 일로 와, 일리 와. 안으로 와. 땀 나냐? 오우, 땀 비 오듯 하네. 숨쉬기. 숨쉬기. 일로 와, 일로. 어디로 가? 일로 와, 머리 쓰지 말고. 일로 와, 빨리. 아, 머리 쓰면. 일로 와. 아, 신발이요. 화장실 저쪽 밑에 있어. 일로 와. 일리 와. 공원에 화장실 있어. 일로 와. 어디,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와. 다 쉬었어? 다 쉬었지? 낭만이 없냐, 엄마, 새끼야. 다 쉬었어? 예, 해야지. 다 쉬었지? 아니요? 다 쉬었지? 빨리 숨쉬기 해, 빨리. 이거 엄마가 너 시키라고 해서 하는 거야. 빨리 와, 이쪽으로 와. 아,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그러면 2km도 안 돼. 다 돌아도 2km도 안 돼. 너 이거 하루에 이거 두 번씩은 해야 돼. 아침, 저녁. 아침에는 날 추우니까 안 되고. 저녁, 아빠가 저녁마다 해줄게. 아빠도 같이 뛰잖아, 너 때문에. 아, 저 집중해. 간다. 근데 어차피 내만큼 가. 가. 아빠 알려준 대로 호흡을 그렇게 하라고. 네 발 맞춰서 왼발, 오른발 해가지고 해. 해. 계속 가. 똑바로 걸어, 똑바로 해. 야, 너 머리, 머리 쓰냐? 조성현. 너 짧은 코스로 가, 왜? 아빠 붕어빵 사야 돼. 하나. 또 벌렸네, 입을. 똑바로 해. 숨 쉬는 게 잘 돼야지, 니가 안 힘들다고. 쉬어. 너 두 바퀴도 돈다 하겠어. 니가.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와야지. 뭐라고? 다리 아프다고. 야, 운동하는데 다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다리 알베겠으니까 계단 타고 올라가기. 어? 그게 마지막. 야, 일어나, 빨리 가게. 빨리 와. 올라갔잖아.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와. 아빠도 땀나. 빨리 와. 빨리 가, 빨리. 오늘 해보니까 어때? 죽겠어? 응. 야, 원래 운동이 그런 거야. 죽겠어? 응. 야, 아빠도 힘들는데? 아, 다리 풀려. 뭐? 다리. 이거 버티고 해야지. 땀 좀 났냐? 와, 아우, 야, 아우. 팔굽혀펴기를 못하잖아. 응.